저는 이번에는 네. 원숭이띠랑 네. 악띠를 볼 건데 네. 일단 먼저 원숭이띠부터. 네. 원숭이띠들은 올해 몸이 많이 아파요. 삼재기 때문에. 그래서 모든 일을 좀 벌리지 마세요. 사업 같은 거, 뭐 가게 운 같은 거 없습니다. 없으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실 거예요. 그러니 모든 걸 추진하지 마세요.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도 하지 마세요. 부동산도 이익이 없습니다. 운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궁합은 어떤 띠랑 맞아요? 궁합은 용띠. 원숭이랑 용이랑? 예. 그리고 쥐띠는 괜찮아요. 양띠도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 다음에 닭이요. 네. 닭띠. 올해 닭띠들은 좀 안 좋은데요. 올해는 닭띠들 연애운도 없고요. 그리고 진짜 몸이 아파요. 뭐 대기 보면 닭띠들이 올해 막 이동수가 있어요. 막 이동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내년에 하시는 게 좋아요. 올해는 모든 걸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문서를 억지로 어떤 분들은 막 투기한다고 뭐 아파트 같은 거 잡으신다고 막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파트 누가 이제 요새 닭띠들이 기가 얇아요. 뭐를 두 배로 늘렸다 그러면 그걸 그냥 두 배로 뭐 자기도 사시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 하지 마세요. 닭띠랑 맞는 띠는 어떤 띠예요? 닭띠하고 맞는 띠는 소띠, 뱀띠하고 잘 맞습니다. 닭띠하고요?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안 맞으셨네? 상극입니다. 닭띠하고 저기 잔나비 때는 상극입니다. 엄청 싸웁니다. 하지 마세요. 범띠지. 아니 범띠하고 또 틀렸어. 네. 범띠하고 잔나비잖아요, 선생님이. 네. 근데 범띠하고는 저기 저 상충이고요. 닭띠하고는 저기 언제 무척이 싸워요. 아 그래요? 예. 또 안 맞습니다. 그럼도 안 맞는다? 네. 아무튼. 네. 일단 선생님은 안 맞았다. 네.